안녕하세요. 예, 네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남영과. 네. 네. 늘 이렇게 혼자예요? 네, 늘 평소에 혼자 먹고 다녔어요. 지금 한창 뭐 젊을 때고, 네. 뭐 뭘 먹어도 좋겠지만, 나이가 들어보니까 젊을 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돼. 네, 생각보다 여유롭지 못해가지고요. 네.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데 자주 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끼니만 때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먹어요. 이 정도면 뭐 친수동찬이죠. 자, 식사하세요. 나도 이거 좀.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란 우혁 씨는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되면서 시설에서 나와 힘들게 자립 중인 청년입니다. 맛이 괜찮아요? 네네, 맛있습니다. 내가 처음 만나지만은 대통령 이야기는 듣고 왔어요. 네. 굉장히 힘들게 지금 또 쌍둥이. 아, 네, 동생 있습니다. 그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저희가요. 부모님은 지금 안 계시고. 제가 8살 때 어머니 아버지랑 그 가정 문제로 이혼하시고 아버지랑 한 13살 때까지 같이 살고 아버지가 보육원에 맡겼어요. 13살 때 둘 다? 네네, 저희 둘 다 보육원에 살다가 제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. 고3 때 먼저 취업해서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대학 가고 싶어서 근데 가고 싶어서 돈을 계속 모았거든요. 1,800만 원인가 정도 모았어요. 그 보육원을 20살이 되면 나가게 돼요. 그 보육원 나가게 돼서 보육원 선생님들이 아버지한테 통장을 싹 다 맡겨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믿고 아버지한테 맡겼는데 대학 가게 될 쯤에 그때 대학 등록금 필요한데 그때 맡겨놨던 돈 줄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다 쓰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3개월 동안 노숙하다가 그 진짜 힘들어서 그러다가 동생도 아버지한테 돈 계속 바치고 그런 게 힘들어서 동생도 나오고 저랑 그 좁은 고시텔에서 둘이서 잠시 살다가 그 저희 도와주는 그 협회? 그 연대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그 돈 요청해서 지금은 동생이랑 둘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같은 어른인 게 참 부끄럽네요.